사랑 좋아하시고 풍금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감성이 계신 분들은 그냥 와서 보시면 돼요. 길게 내가 제가 뭐 아무리 설명해봤자 지금 잘 보이지도 않을 거고. 근데 똑같은 풍경이 있을 텐데 단 한 번도 없어요. 여기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자, 여기가 지금 이제 사봉에서 지금 삼봉, 아, 아니 삼봉이 아니고 여기가 지금 이제 사 블록으로 지금 4블록인가요? 여기 지금 4단이죠. 4단. 4단에서 지금 이제 3단, 그리고 2단, 1단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이는 데 저쪽 뷰가 지리산 천왕봉부터 시작해서 쭉 평풍처럼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지리산 천왕봉 지금 대략 11봉을 남향으로 볼 수 있는 이 뷰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이곳 분양 텃밖에 없겠군요. 저 찾아보면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유일하다마다 특별함을 강조하고 싶진 않아요. 여기가 그냥 편안하고 좋은 곳. 굳이 어떻게 뭐 유일하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땅의 위치는 대한민국에 한 곳밖에 없겠죠. 근데 12봉을 볼 수도 있는 데도 있고 전체를 볼 수 있는 데도 있고 더 높은 데 가면은 더 많이 볼 수 있을 거고. 그 굳이 그런 의미는 안 떠요. 이게 풍수나 뭐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좋은 쪽으로만 있으니까 들으면 기분 좋잖아. 좋은 땅이라고 요즘 빛은 맹신하지 않아요. 처음 해보는 일인데 왜 하고 있지 이런 의문을 가진 적이 없어요. 뭐 돈을 바라고 물론 뭐 돈을 안 벌었다면은 그건 순 거짓말이겠지만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어요. 그게 일이 재밌고 즐거웠어요. 자, 지금 계곡 물소리가 들리는데 조심하세요. 나는 늘 다니는 길이라서. 자, 옆에 계곡을 끼고 있군요. 여기가 그 전체가 여기는 내리암이라고 그래요. 암으로 쫙 바닥이 이 층돌로 지금 여기 부지에 조성된 그 돌의 승재라고 똑같은 걸로 이게 너무 우겨서 물 내리는 게 안 보이는데 저기서 한번 보시면 바로 보일 거예요. 여기 보면 나무 사이로 물 속으로 보시면 물 내리는 거 다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저기 구간부터 해가지고 저 위쪽으로 한 2, 300m 쭉 내리 안반 안반으로 물이 다 타고 와요. 한 번씩 몇 분 올라가지고 봤는데 정리만 하면은 아주 물놀이 하고 그런 거보다 그냥 몸 그 자체로 수량은 풍부해요. 아무리 가물어서 수량은 풍부해요. 자, 지금 여기가 지금 이제 3단 크고 예. 예, 여기가 지금 2단인 거죠 지금. 2단은 이렇게 마름모 형식으로 해졌는데 일자를 만들고 싶으면 밑에 저 소나무 있는데 그 밑으로까지 다 뿌리고 소나무 있는 밑에서부터
이 종영석 축대가 올라왔기 때문에 테크로만 깔면은 차가 따뜻하게 나와요. 그리고 지금 이 제가 밟고 있고 지금 남아있는 이 돌들이 버퍼링으로 쓰면은 그 06에서 02들이 들고 쓰는 돌이에요. 그 조경할 때. 근데 저쪽에서는 10 장비하고 06들이 쓰는 장비, 이 돌. 들 수 있는, 이런 돌들은 지금 여기 왜 있냐면은 혹시나 싶어서 놔둔 거예요. 굳이 내 안에 뭘 꾸밀 때 하나 쓰라고. 근데 이거는 들지를 못해요. 텐 큰 장비가 와도 들지는 못하고 이렇게 당기고 밀고 하는 해가지고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것밖에 안 됐대요. 거기도 조심하세요. 여기서 빠지는 거. 보통 캔이 10톤까지는 들어요, 집게로. 근데 이건 못 들어요. 일단 10톤 이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기 보고 계시면 제가 주변에서 이 조경석으로 쌓기 전에 이런 조경석으로 쌓기 전에 이런 형식이 아니고 조경식 형식으로 쌓이는 걸 많이 알아봤어요. 그 가서 직접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장단점이 뭔가 이랬는데 단점이 이 처짐과 밀림이에요. 이 조경석의 단점이. 근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밀림과 처짐이 있는 돌들은 작아요. 작고 턱으로만 채웁니다. 근데 여기는 돌이 캔 장비가 못 들어요. 2m로 지금 1m 정도가 더 박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돌의 크기가 이만큼이 아니고 밑에 1m가 더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턱이 없을 거예요. 이 안쪽에 턱으로는 안 닫아요. 전부 다 돌로 채워요. 그 뒤에 조경을 하고 싶을 때 표면만 흙으로 덮어가지고 조경을 하십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싼 지가 지금 2년 좀 넘었는데 흙도 안 채우고 풀도 안 심고 뒤에 대해서 무방비로 놔뒀지만은 모양 그대로야. 처짐과 밀림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는 작년에도 비 많이 왔잖아요. 재작년에도. 이게 맞다는 거예요. 조경석 크게 해야 되고 돌로 쳐야 됩니다. 후트림도 없고 꽤 만족스러워요. 지금 초반에는 제가 요 앞쪽에 공사할 때 몸모르고 공사해가지고 제가 우려했던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또 좋으신 분 만나가지고 그런 게 없어요. 요 담은 임시로 쌓아놓은 담들이에요. 임시로. 옆에가 공사가 덜 끝났는데 그냥 흙으로만 있기가 그렇고 그리고 이렇게 조경석으로 쌓기에는 아직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임시로 임시 담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별로 이쁘게 싸진 않았고 흙만 내려오지 않고 그냥 모양만 깨끗하게 정리한 정도. 여기서도 미끄러집니다. 여기가 이제 2단 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그림으로 보면은 크기가 가늠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쳐보면은 가늠이 될 거예요. 제 키가 1m 80이에요. 80이 좀 넘어요. 근데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것만 해도 1m 80이 넘겠죠? 근데 이때 박힌 게 1m예요. 엄청나게 큰데 이거는 장비 못 들어요. 장비가 밀어가지고 조금씩 밀어가지고
기초가 튼튼하니까 후에 큰 돌이라든지 뭐 공격을 안 하고 이런 조경석에 이 단점들이 있는데 밀림이나 처질 없어집니다. 대신에 이거 하나 넣는데 이거 한 7개 넣으면은 그 텐이 하루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이 넣었을 때 7개, 8개. 이거 중간에 이거는 끌고 오는 데만 한 서너 시간 걸렸을 거예요. 다른 위치에서. 여기 보면 이제 좌측으로 가시면은 이 조경석의 이제 측면, 길에서 봤을 때 이게 있는데 지금 비 때문에 들어가지는 못하겠는데 뭐 저것도 상당히 높아요. 높은데 안정감 있게 이렇게 축대를 해가지고 땅방향이 좀 마름모 형식으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조심하세요. 거기 미끄러워요. 물이 내려간 대로. 그리고 지금 여기 포장을 안 하고 이렇게 놔두는 이유는 한 개예요. 여기는 예, 라인에 스카이라인이 줄이 없어야 돼요. 그럼 뭐든지 전기, 예, 통신망, 뭐든지 지하로 가야 돼요. 근데 이제 건축 폐기를 했을 때 그리고 확정적일 때 대화로 맺을 후에 다 포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제 비 오면 내려가는 수로 요거만 임시로 이렇게 해놓고 많은 비는 여기로 내려가라고 하고 작업 이제 어쩔 수 없이 길 타고 내려오는 거는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도 빠져요. 거기도 빠져요. 이리 오세요. 거기 빠진다고. 팍 빠져요. 여기 지금 돌이 다를 거예요. 이 다른 곳에서 사온 돌이라서 그 이 같은 자연색인데 좀 모양이 조금 틀려요. 색감이 이 같은 걸 골할 수가 없어가지고 예, 이거는 우선 저 막담 쌌는데 수직으로 쌌는데 흙이 사용되고 여기도 보시면은 조금씩 천이 이렇게 자연 그대로 드나듭니다. 그대로 심으면 되고 나무를 베지 않고 대신에 그 공사도 원만하게 하고 있고 또 저쪽에서 나무들이 해초에 있던 나무들 소나무도 그대로 안타깝게 여기 한 두 그루가 없어졌는데 장비가 해소는 됐어요. 장비가. 예, 나무가 죽었어요. 어쩔 수 없이 배 없애는 거. 그대로 다 볼 사이에 있는 그대로 해가지고 돌로 맞춰가지고 갔잖아요. 지금 침공포로하고 이렇게 막 올라오는데 이거는 아직 조경이 다 돼야 건축물이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조경부터 하고 건축물을 세울 수가 없으니까 주 메인은 어떤 건축물이 어떤 형식으로 올라오냐에 따라가지고 이것들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그냥 올라와도 네, 이거로 뭐 연산홈이나 책방나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커버를 안 하고 우선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크고 보는 거예요. 네. 우려서 생기는 거야, 생기는 거야.
부채등과 밀림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아직까지는 여기 요 건면이 3년 전에 썼는데 아직까지 흐트러진 게 없어. 뭐 아주 좀 만족스러운만큼 그렇게 돼 있죠. 가장 불만인 부분이 이제 여기 있으면 되죠. 어떻게 숙제를 썼는데 여기는 처음에 몸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처진과 밀림이라는 현상이 발생된 곳. 그래서 이걸 조금씩으로 계속 쌓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많은 고민을 했는데 해결책을 찾아가지고 했어요. 나머지는 다 그렇게. 자, 지금 여기 차가 내려가고 있는데 이 드론 초입에 이제 도로인데 이 드론은 저 설명 한번 해주시죠. 드론 초입에 도로 어떤 식으로 싶은데 이 도로 명이 어떻게 되고 위에 보면은 함양에서 함양 업과 마천 면을 연결시켜주는 지방도로예요. 그런데 이 지방도로 중에 뭐 밑에 지안재라든지 오도재, 조망공원 그 짧은 그림에 여러 가지 관광소가 있어요. 관광 명소가 있어요. 뭐 옥녀와 그 뭐 병강세 총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가 그 뭐 백무동 초입이죠. 지리산 뭐든지 초입은 맞아요. 여기 시작돼가지고 칠성계곡하고 백무동계곡하고 그리고 벽소령하고 그리고 또 남부지방에서 오시는 분, 중부지방에서 오시는 분들 있는 쪽에서 가지 않는 이상 이 길을 통해서 뱀사골까지 다 가요. 그리고 뭐 그 도시 사람들이 요즘 취미로 하는 그 바이크 그리고 뭐 자전거로 오시는 분들 주말 되면은 딱 달려요. 그 사람들의 승기라고 그러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게 요번에 그 해가지고 땅이 안 굳어진 곳이에요. 이렇게 물이 있고 폭 빠져요. 여기는 밟으면 폭 빠져요. 이거는 지금 내가 밟고 있는 데는 그 중에 다진 땅이고 이거는 정리하면서 요번에 한 곳을 내려가요. 여기는 처음으로 제가 잔디도 심고 이럴 때 이 조경석을 쌓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밀림과 처질 예? 그런 것 때문에 그거 방지하려고 물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역시 저 공법이 잘못되면 타자는 어떻게 해도 땜빵으로 띄울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위쪽은 이제 기초부터 해가지고 다 됐으니까 좀 마음에 들어.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건축물이 새로 세계대로 전부 다 라인 잡고 안쪽에 시트를 맞추고 그때 다 끝냈어요. 이제 건축물을 많이 구상해야 돼요. 보시죠. 이거 굳이는 저 이제 옆에도 똑같이 하나 나올 거예요. 똑같이. 자, 여기가 이제 들어오는 분양 초입이 이제 되는데 예. 초입에 지금 이 자연적인 높이도 어마어마하군요 지금.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보이는 이 면에 지하철을 내려 뛰었어요. 지하철
지하철 열려가지고 택배버스를 철저하게 놔두고 지금 보이시는 지금 외부에 보면은 사각진 돌이 있는 게 나무 있고 사다리 있고 그 정도 높이로 축제가 쌓이고 그 위에 건물이 들어졌어요. 건물. 그러면 이 축제는 없다 보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볼 수 있어요. 처음마다 처음마다 이 돌이 아니 이전 것과 제가 여기 있는 돌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서 근데 모양따라 살살살 파가지고 이렇게 꾸준해서 늘 원래는 근데 제가 하신 것 같은데 그 옆에 그하고 의자를 대신 것 같은데 그 이상은 이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그게 아니라서 강제적으로 이 파내진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모양을 맞춰야 됩니다. 그것도 지금 이 배가 잡혀서 아예 안 먹이고 다 같은 안 먹이고 오늘 위에 있는 세월이 있어가지고 풀도 있기도 있고 좀 지저분한 게 있는데 그거 다 해가지고 그걸 해야 되고 여기 참 여기 원래는 여기다 폭포를 이렇게 붙였어요. 여기 중간에 감나무가 있는데 감나무 뒤에가 수로가 있어요. 옛날 이제 지금은 쓰지 않는 수로인데 예전에는 물이 흘렀어요. 폭포를 좀 했다 생각도 했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희망상 우리 조심하자 이거 지금 그런 입구는 되게 있을 거예요. 네? 여기 우측에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제가 수작업으로 조금 청소해가지고 돌을 밖으로 이제 돌가놓은 거예요. 밖으로 돌겠다. 이게 각 펼쳐지고 주변으로 각 하나의 안에요. 근데 자연스럽고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모양을 내고 지금 저 호수가 지나고 흙이 있고 피 뭐 식는 거라고 이제 저 부위도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같은 암이에요. 왜냐면 이 여기 밑에부터 이렇게까지 전부 다 암으로 나누면 표시가 됩니다. 조심하세요. 아니 이 바위는 마치 의자처럼 보입니다. 이게 무슨 대단한 어마어마한 크기의 의자처럼 보이는데 예. 마치 이게 황제의 의자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황제는 이건 다 들었습니다. 내가 앉아 놀기 좋고 내가 편안한 게 아주 어떤 의미를 띄긴 있어요. 근데 이 돌명이 혹시 의자석 아닙니까? 의자석 아니면 황제석? 제가 이 돌을 원래는 지금 보면 여기까지가 그리고 여기는 지금 쉽게 하면 앞으로는 여기 이렇게 같은 부지 내에 속해 있어요. 근데 우선 제가 이 공사할 때 중요했던 게 길의 높이와 길의 폭이었어요. 공사를 하다 보니까 뭐가 자꾸 걸려요. 네? 땅이 안 빠지고 우에만 암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까지 암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제가, 이 청소를 해본 거예요.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적으로, 공은 단계도 있고, 그거 자꾸 기대가 돼요. 이게. 이쁘니까. 이쁘고 멋지니까. 어디 가서 나 이런 거 잘 구경 못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저 위에서까지 하니까, 그림만 그려도 행복해져요. 기분도 좋아져요. 근데 여기 이 철도 자 이제 끝으로
그 이거를 전문 업자는 아니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우리 대표님께서 업자도 아니고 그냥 제가 전화해 해보고 싶어서 해봤고 제 누군가 그리고 이런 땅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아주 좋은 땅인데 왜 안 하고 있지? 아 그런데 알았던 이유를 알았어요 하고 나서 너무 나는 이제 그걸 좀 즐기면서 했는데 시간과 돈 일반 업자들은 이런 미친 짓은 안 할 거예요. 네. 좀 불확실하고 또 까봐야 알잖아요. 저는 결과가 이렇게 나왔지만 이렇게 나올 줄 알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 하루까지 법무소는 먹는다고 모르니까 한 거예요. 알았으면 안 했을 거예요. 네? 알았으면. 이거 뭐 내가 살라고 저는 그 한 거고. 자 끝으로 이제 그 분양을 하실 텐데 본격적으로 분양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한 번 더 이제 저희 시청자들 위해서 분양에 대해서 소식을 조금 얘기해 주시죠. 지금 다음 주까지는 고민할 거예요, 제가. 근데 우선 이제 대략적인 잡은 게 이게 컨셉이 없는 게 없어요. 그냥 저는 좋은 사람들하고 살고 싶어요. 맞는 사람하고. 대신에 이제 이게 하니까 좀 부지가 뭐 보시다시피 좀 커요. 크고 하니까 이제 제가 조금 이 준공이나 여러 가지 그 관계 때문에 전체를 분양하는 게 그렇고 한 가구 정도만 뭐 우선 분양을 해가지고 또 들어오신 분들하고 또 상의해가지고 뒤에 또 다른 작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그래가지고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면은 원가에 하나만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또 고민해가지고 뭐 이게 제가 지금 뭐 살아가는 낙이고 또 생활이고 그래요 맞추고 하는 거 아이들 정확한데 없고 한 가구 정도로 이렇게 맞는 분한테 그러니까 첫 번째 계약자 한 분에게 마음이 맞는 분에게 그렇죠. 특별 혜택으로 원가 분양을 하시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혜택이 또 되지만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가 되니까 한 분만.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서로 도움 관계 그런 것보다는 저도 좀 이 속이라는 걸 챙겨야죠 그때부터는. 네, 그 한 분에게 줄 수 있는 거는 분양가가 원가죠. 원가. 네. 그러면 원가 뭐 가격으로 하면 평당 얼마쯤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면 저거 미쳤다고 그래요. 이런 걸 해가지고 평당 80만 원이나 드리냐고. 네. 평당 80만 원에. 그 어마어마하게 싼 거 아닙니까? 여기 주변 가격이 평당 100만 원이 넘어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기가 평당 논이 영안 쪽에 이제 뭐 최근에 들어야 된 게 보면 평당 한 16만 원. 근데 16만 원인데 80만 원 너무 비싸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16만 원짜리를 인허가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이제 한 25만 원, 30만 원 돼요. 그게 또 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공사비가 또 10만 원, 20만 원 평당 들어가요. 그러면 16만 원짜리인데 원가는 뭐 50만 원 되는 거예요. 50만 원, 60만 원. 근데 이거는 공사 비 들어갔어요. 보시다시피 공사 규모가 그 난이도가 꽤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더 비싸진 거예요. 가격 차이로 보면은 저 밑하고 여기하고 20만 원밖에 차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 계산되겠다 하면은.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계산을 안 돼요. 저건 16만 원인데. 이건 왜 80만 원? 너무 4배가 비싸. 4배보다 더 비싸다 얘기하는데, 그건 모르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돼지고, 저기는 닭이고, 저 공사를 하고, 인허가 과정만 거치는데, 평당 한 8만 원 정도 들어갈 거예요. 8에서 10만 원 정도. 그리고 공사비는 난이도에 따라 다른데, 한 10만 원에서 몇십만 원까지. 평당. 저 같은 경우에 그 몇십만 원이 좀 더 높게 들어갑니다. 뭐 이해하시는 분은 이해하시고 굳이 이해 안 하시는 분은 상관없고 왜냐면 뭐 제가 뭐 하나의 보탬과 예?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끝으로 이 부지 이 집터 우리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 자신 있게 이 구매자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말씀 한 말씀 끝으로 해 주시죠. 저는 영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보고 하는 것보다 그냥 자신 있어요. 아, 이거는, 인근 제가 광경? 이라면 좀 뭐랄까? 저 자신 있어요. 그냥 자신 있어요. 아, 비교, 다 물두가 저는 비교를 안 해요. 그 나름대로 장난할 점이 다 있겠지만은, 저는 여기가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재 결과 이곳이 대한민국 최고의 명당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좋은 사람들만 모이면 명당이 되겠죠. 좋은 사람만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빠는 지금 피곤하고 빨리 저는 내 산인 길이 돼가지고 더 힘들 거예요. 이런 것도 못 들인다고.